안녕하세요. 에드맨버스인데요. 짱 캠핑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짠아, 안녕하십니까. 짱 캠핑의 짬뱅이가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한 달이 좀 넘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올해 첫 영상을 저희 선배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올해 2023년의 트렌드 메이저 박람회죠. 고카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2023년의 그 트렌드를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쿠디라는 업체입니다. 에어텐트로 유명한 브랜드죠. 쿠디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브랜드 한번 구경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쿠디입니다. 저희 에어텐트 소개해드릴게요. 저 에어텐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폴대거든요. 저희 폴대 보시겠어요? 진짜 짱짱하고 탄탄합니다. 저희, 네. 그쵸. 저희 텐트 같은 경우에는 폴대가 진짜 강점인데요. 보통 에어텐트 폴대가 요 정도 하면은 저희가 이 파이 정도 더 두껍고요. 그리고 저희 텐트가 이렇게 짱짱한 이유는 보통 에어텐트들이 비닐 소재를 사용하거나 튜브 만드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에어폴을요? 네, 에어폴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보트 만드는 소재예요. 그래서 엄청 질기고 단단해가지고 뭐 구멍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에어빔 터짐 사고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감압 밸브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과주입됐을 경우에는 알아서 자동으로 공기가 빠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빔 터짐 사고 예방이 다 가능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겨울이나 이럴 때 그 뭐 난로 틀어놓거나 그러면 에어빔이 팽창이 돼가지고 네, 터지는데 네, 그거를 네, 방지를 하는 네, 그런 기술이 네, 들어있어요? 네네. 아. 네, 감압 밸브가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아직 에어빔 터짐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 면 텐트여가지고 결로가 거의 없어가지고 되게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감성을 할 수 있게 하늘 보실 수 있는 우레탄 창도 달려있고, 요 중간에 또 파티션으로 또 막으셔가지고 투룸으로도 하실 수 있거든요. 아, 요 사이를 이제 네, 지퍼로. 네. 네. 그리고 보통 에어 텐트가 그 창문이, 메쉬 창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쉬 창문도 다 지퍼로 다 개방이 가능하시고, 우레탄 창을 저희가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아니요, 저희 구매하시면. 아, 구매하시면 우레탄 창 4개랑요, 그 다음에 텐트 덮으실 수 있는 대형 타프도 저희 같이 드려가지고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 가능하셔서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이게 제일 잘 나가는 사이즈? 네, 이게 제일 잘 나가는 사이즈. 13.6이 제일 잘 나가요. 13.6.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요거는 169만 9천 원이요. 네. 진짜 이게 덮실 크네. 네, 크고 제품. 이게 땅땅해가지고 저희가 네, 피칭했을 때 이 핏이 엄청 좋아요. 아, 아. 네. 장점이라는 게 네, 아까 감압 밸브. 네, 감압 밸브랑 폴대 두께랑 폴대 소재. 그런 부분들이 달라요. 그리고 저희가 바닥도 저희가 PVC로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도 되게 두꺼워요. 바닥 일체형인 거죠? 네, 바닥 네, 일체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PVC가 만져보시면 진짜 두껍죠. 그래서 저희가 무게도 무게랑 금액이랑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폴대랑 바닥이랑 이런 부분, 왜냐면 이 부분이 잘 돼 있어야 에어빔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마감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이 제품은 뭐예요? 이 제품은 저희 인기 상품인 에어 쉘터인데요. 네, 쉘터. 저렇게 네, 커넥터가 있어요. 네, 뒤에. 예를 들면 아까 13.6. 네, 13.6이나 네, 8.0이나 파밀리아 네, 다 네, 이렇게 도킹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아~ 커넥터를 저희가 길게 제작을 했거든요. 네, 도킹은 어떤 식으로 돼요? 이렇게 텐트 위에다가 올리시면 되는데. 네,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게 요 정도까지 길어져요. 네. 네, 그래서 여기 폴대만 세우셔가지고 네, 또 타프처럼, 타프 바람막이처럼 사용도 가능하시고 아, 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그러면 요거 쉘터로만도 이렇게 네, 단독으로도 쓰실 수 있고 아,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차르막이 내리셔가지고 단독으로도 쓰실 네, 수 있고요. 아. 그 쉘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우레탄 창을 해놨거든요. 네. 메쉬 창도 저희가 드려요. 그리고 전면 개방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양쪽 우레탄 창도 저희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전부 우레탄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메쉬로만도 사용 가능하시고 다 개방해서 사용 가능하시고 해서 뭐 사계절 내내 사용하시기 엄청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닥이 없고 저희가 일부러 쉘터니까 네, 네, 바닥이 없고 이게 보시면 많은 캠핑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실 건데 저희가 이렇게 네, 스커트가 안에랑 밖이랑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두껍게 해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바람이나 이런 부분 들어온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사이즈도 딱 이렇게 의자 4개 놓고 테이블 이렇게 큰 거 놔도 양쪽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뭐 술 먹고 고기 먹고 하기 놀기 짱입니다.
쉘터지만 여기에다가 뭐 그라운드 시트 까셔가지고 내실처럼 사용하셔도 되세요. 사용해도 되고 앞에가 이렇게 나간다면서요 아까.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앞에 그냥 저 탑구처럼 네. 길게 쭉 맞아요. 뽑아내고 네. 거기에서 야외 생활을 하고 여기서 네 그러셔도 되세요. 그런 용도로도 아, 그거는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요 부분이 막히지가 않으니까 저기를 네. 펼쳐버리시면 그걸 펼쳐버리면 막히는 게 없으니까 막히는 걸 들어가지고 예 맞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잠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아, 내실처럼 내리 차름하게 내리시면은 내실처럼 사용 가능하세요. 앱이면 똑같은 네 똑같아요. 네. 후디가 언제 저희가 작년에 여름에 저희가 와디즈에서 5분 만에 펀딩 마감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됐는데 시작은... 그때부터 고객님들께서 저희가 좀 텐트를 좀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전시회까지 나오게 됐어요. 이번에 처음 나오시는군요. 네네 저번 주에 부산 전시회 네. 한번 하고 이번 주에 여기 인천 와가지고 전시회 처음 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후디 오니까 네. 오고 싶다고 아 진짜요? 싶다고 네, 그래서 아 저희가 네. 너무 촌에 살아가지고 보시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경남 창원인데 창원에서도 촌이어가지고 서울에서도 내려오시고 많이 하시는데 좀 고생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전시에 참여하게 됐어요. 자주 참여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벤트 매일 200세트 한정으로 이렇게 이벤트도 합니다. 이것도 판매하는 거예요? 네. 얼마예요? 25,000원이요. 25,000원이요? 오, 싸다. 오, 요거 이따가 나중에 하나 발로. 이건 다 이벤트가예요. 아... 거의 절반 이상가로 지금. 이것도 하루에 200세트예요? 아니요, 요거는 지금 재고 한 40개밖에 안 남았어요. 40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태성상해입니다. 태성상해. 여기 그 조한선 배우님이 이 블로우 요거 하신 거로 이거 유명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뵀었는데 안녕하세요. 예, 네, 이거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실래요? 윈드콜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윈드콜인데 저희들 보통 불농을 하실 때 사용되는 제품이고요. 불 속에 직접 갖다 대고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5에서 7m 퍼센트의 바람을 일으키고요.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치, 네. 이렇게 나와서 불농을 즐기시는 제품입니다. 네, 광철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 난영성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조한선 배우님이 만든 거 맞죠? 네, 조한선 배우가 아이전에서 개발하고요. 저희 함께 이제 개발한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13만 8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행사가로 판매하고 행사에서 네, 저희 정찰 가격으로 똑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이 하드 케이스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요게 들어가는 이 하드 케이스인 거고요. 네. 아, 요거를, 네. 요거를 이렇게 네. 오늘 환사가로, 네. 아, 그, 이게 오시는 분들한테만 네. 요거를. 네. 저희 제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제품은 이런 타입으로 네. 안쪽에 파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파우치 들어가 있고. 네, 파우치는. 그리고 오늘 오시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네. 이 네. 가방을 함께, 철 가방을 하나 드리고 있고요. 네. 잘 봤습니다. 무유 디자인입니다. 무유 미니 화로대가 이렇게 있고요. 아 스마트폰을 넣어가지고요. 아 스마트폰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불멍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아 요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구나. 찍어서 네.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요거는 실제로 화로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보시면 도어가 있고요. 아, 네. 네, 이렇게 열리고 뒤에 보시면 너무 귀엽네. 아, 너무 귀엽네. 아, 이런 조그마한 미니 장작 들어가는구나. 네, 아. 또 특징은 이게 이제 이중 연소가 된다. 아. 보시면 여기 이제 홀이 있잖아요. 이것도 또 이중 연소가 되는구나. 네, 야. 요 사이 구멍 저기 있어요. 예. 두께를 굉장히 좀 두꺼운 걸 써서. 그러네. 얇은 철판으로 된 화로대는 한번 쓰면 다 휘어버리죠. 그렇죠. 예. 저희 거를 거의 안 써요. 바닥만 살짝 꾸셨는데. 알겠습니다. 처음 보네요.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DOD. DOD. DOD에서 나왔네요. DOD에서 나왔고요.
수류탄 에어펌프 지금 2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에어매트를 받으면서 협찬을 받으면서 수류탄 에어펌프 이거 받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500W로 했는데 굉장히 빠르고 2m, 2m80짜리를 제가 받았는데 거의 1분도 안 걸려서 꽉 차더라고요. 굉장히 성능이 좋고요. 이 가방들 이렇게 귀엽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대용량 캠퍼스 가방 메이커는 없고 제가 요거랑 요거 두 개 샀던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샀고 그리고 여기에는 앞치마 색색별로 앞치마가 있습니다. 9,900원이고 굉장히 저렴하네. 자, 풍류 부스입니다. 뭐 선글라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헬스 스포츠 발열 현장 판매 이렇게 있네요. 금액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전에는 이런 거 아예 구할 수가 없었는데 헬스포츠 발알이라든지 뭐 바람에도드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파이어블로우. 이거 바람 불어가지고 여기 구름 불어가지고 이게 불 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광구랜턴이 있네요. 광구랜턴 19만원. 광구랜턴. 이야, 묵직합니다. 와, 겁나 묵직하네. 이야, 짱이다 이거. 럭셔리합니다 이거. 그리고 물티 삼각대 랜턴 해가지고 요거까지 해서 85,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이런 거 여러 개 딱 놓으면은 막 멋있죠. 예. 90g 도끼 4만원. 이거를 아까 뭐라 그러더라? 이거 뭐 요것도 있네요. 같이 도끼랑 같이 팔고요. 사이끼리 스텔라 버너 115,000원 이렇게입니다. 요 사이끼리 스텔라 버너인데 이렇게 해바라기 버너 같이 이렇게 큰 화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버너입니다. 네, 요게 같은 경우에는 115,000원에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115,000원. 자, 모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도 있습니다. 볼캡 이런 거, 나 이런 거 하나 사야 되는데 지금 깐카리가 지금 다 떨어졌는데. 아, 따뜻하겠다 이거. 엄청 두껍네. 내 거는 다 죽었는데. 자, 여기 헬로스입니다. 헬로스랑 이번에 풍규랑 같이 나왔는데 작년이랑 좀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이 타프 원폴로 이렇게 올려서 양옆에 이렇게 박아주는 그런 타프고 여기도 폴대가 하나 들어가요. 가운데. 예. 여기도 폴대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서 휘어주고 가운데 원폴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텐트입니다. 색상은 탄 색깔, 검정 색깔, 그리고 카키 색깔도 있어요. 카키 색깔. 카키 색깔 저기 있네. 카키 색깔도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패킹이라든지 솔로 캠핑 하시는 분들 사이즈에 딱 맞는 그런 텐트입니다. 텐트도 이렇게 있고요. 이게 베개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여기 아래를 길이를 조절을 해가지고 낮게도 사용이 가능하고 높게도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이거 굉장히 또 핫한 그런 랜턴인데 95,000원이네요. 예, 여기 95,000원 랜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예쁘게 나왔어요. 그렇죠. 다음은 알마센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여기 고카프를 작년에 많이 왔었는데 알마센은 처음 보네요. 예. 이런 이벤트도 지금 한다고 합니다. 미리 홈페이지 가입하시고 그리고 사진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시면은 이런 경품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한번 텐트를 한번 볼게요. 먼저 차박 도킹 텐트예요. 차박 도킹 텐트인데 지금 이게 에어풀 들어가서 에어 텐트네요. 에어 텐트 차박 도킹 텐트로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사이즈도 굉장히 좀 괜찮은데 지금 한번 금액이랑 이런 한번 볼게요. 카쉘터 에어 쉘터와 카쉘터를 하나로 알마센 풀옵션 에어 텐트가 지금 원래 99만원인데 60만원으로 지금 할인가를 하고 있네요. 도킹 루프도 교체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도킹을 이 기역자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십자 에어폴도 들어가 있어서 안에 한번 볼게요. 에어폴이 여기서 사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십자 크로스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안에 이렇게 잘 짱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에가 완전하게 도킹되네. 여기가 이제 뭐 그런 새는 틈이 없이 완전하게 도킹이 돼서 굉장히 추위라든지 바람 이런 거는 완벽한 벌레 이런 거는 완벽하게 차단이 될 것 같습니다. 도킹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겠다. 도킹이 지금 여기서도 몇 개 안 했어요. 여기 하나밖에 안 했는데도 되게 짱짱하게 여기가 도킹이 되네요. 좋다. 이런 차박 텐트 하나 가지고 계시면 에어빔이 들어가 있으니까 에어 텐트니까 굉장히 좀 수월하게 피칭도 가능하죠.
자, 두 번째는 극강의 차광 면적 에어크로스라는 제품이고요. 패밀리 에어 텐트라고 하네요. 네, 한번 볼게요. 6m 85에 3m 35, 높이가 2m 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볼게요. 자, 공간감은 굉장히 넓어요. 이 옆에 공간도 굉장히 좋아. 3m가 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나왔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안쪽 이너 텐트는 또 하얀색으로 이렇게 했네요. 오히려 검정색으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 그리고 알마센이 약간 색 컬러감이 이 컬러감을 좀 밀고 있나 봐요. 약간 그 주황색빛 나는 에어폴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킨은 약간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야, 짙은 회색? 회색도 아니고 약간 좀 약간 짙은 색 계열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컬러감이 선호하시는 분들과 비선호하시는 분들 약간 호불호가 갈리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그랜드 캐빈이라고 합니다. 79만 8천 원짜리를 행사가로 지금 5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대요. 6m 10, 그리고 3m 10, 2m 55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랜드 캐빈 한번 볼게요. 아, 이게 그랜드 캐빈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폴대. 폴대인데, 폴대가 굉장히 얇아요. 근데 요거를 원터치 형식인 것 같아. 여기 원터치 형식으로 올리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 피칭이 굉장히 쉽겠죠. 폴대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람 부는 날이나 이런 데는 사실 힘들겠지만 날씨 좋은 날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치고 빠른 피칭으로 이렇게 좀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색상도 아이보리 색깔로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예. 스킨도 좀 짱짱한 것 같고요. 좋아 보이네요. 금액도 적당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퀵 앤 이지 셋업. 예, 그러니까 폴대 여기는 껴주는 거고 이쪽에는 이렇게 원터치 형식으로 축축 당겨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알마센 요거 제가 처음 본 브랜드인데 캠퍼들 사용을 굉장히 용이하게 만든 그런 제품인 것 같네요. 야, 텐트가 여기 되게 많네. 자, 다음은 알마센 레갈로 쉘터라고 합니다. 판매가 46만 원이고요. 와, 이게 되게 커 보이거든요. 지금 크기를 한번 볼게요. 4m 70에 3m 95, 그리고 높이 195. 커 보여요. 딱 봐도 한 4m씩은 돼 보이는데 지금 우레탄 창을 밖에서 또 이거 추가 옵션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 밖에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공간감이 여기까지 더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 쓰는 거니까 아마 공간감이 되게 좋고요. 여기 위에 이렇게 위에도 천장에도 우레탄이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좀 공간감이 좋네요.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텐트 엄청 많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비바돔이나 이런 류의 이그니스 쉘터나 이런 것들을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알마센 GG 하이브리드 쉘터라고 합니다. 네, 4m 65, 4m 65에요. 2m 27. 천장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특히 이거는 에어폴이네요. 에어폴. 에어폴이라서 뭐 여기는 에어폴을 많이 쓰시네. 여기는 에어텐트가 많네요. 그래서 무게도 지금 뭐 27kg. 예. 좀 약간 무겁지만 뭐 에어텐트가 다 이 정도는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에어텐트 안 써봤지만. 자, 그리고 판매가 69만 8천 원. 괜찮네요. 하이브리드 쉘터라서 이쪽에는 또 폴을 대요. 이쪽에 폴을 대고 여기는 에어빔을 넣고 이런 식으로 교차로 3개 들어가고 3개 폴대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 봐요. 양쪽에 2개. 에어폴대 큰 거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폴대를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에어폴 그리고 폴대 그리고 또 여기 에어폴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자립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건데 에어폴로 일단 자립부터 시켜놓고 폴대를 껴놓으면 굉장히 빠르게 피칭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피칭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69만 8천 원이니까 또 금액대도 되게 괜찮은 금액대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에어 텐트가 또 하나 있네요. 대형 텐트, 대형 에어 텐트인데 이거 금액 한번 볼까요? 뭔지? 와, 이게 폴이 에어빔이 딴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알마센 가우디움 에어 터널 텐트래요. 판매가 145만 원이고요. 이 7m, 3m 70, 2m 20, 완전 초대형이고요. 무게가 40. 예, 폴리 옥스포드 150데니아 이렇게 쓰고요. 한번 안에 볼까요? 와, 이게 딱 보면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커요. 초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공간감이 진짜 넓습니다.
공간감이 진짜 넓고, 그리고 여기 위에 메시망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 지퍼를 해놔가지고 또 굉장히 넓고, 와, 이 높이는 뭐 손도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청고가. 와, 이너 텐트 이렇게 그냥 고리 형식으로 껴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그런 거고요. 에어빔이 그런데 진짜 겁나 두꺼워요. 에어빔이 겁나 두꺼워. 지금까지 본 에어빔들보다는 훨씬 더 두껍고 좋네요. 또 색상도 괜찮고요. 색상도 너무 밝은 아이보리 색깔이 아니라서 막 약간 촌스럽고 이런 색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퀵 셋업 프레임, 여기가 지금 퀵 셋업 프레임을 진짜 많이 고수를 하고 있네요. 아, 그리고 이너 텐트 쪽에도 또 여기도 이렇게 열 수 있어서 좀 이제 환기라든지 그런 거를 또 더 이제 좀 신경을 썼네요. 야, 여기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개방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썼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가운데 또 이런 거 오거나져 있는 게 좋잖아요. 또 이 개인적으로 이너 텐트 이 가운데 이렇게 오거나져 있는 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뭐 잃어버릴 거면 핸드폰이라든지 뭐 조명 조그만한 것도 이런 거 다 넣어놓으면 잃어버릴 일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알마센 브랜드가 혹시 예. 저희가 처음 들어봤는데 네. 어디 브랜드예요?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 국내 브랜드입니다. 작년 그러실 수 없는 게 네. 저희는 원래 연제댐이라는 텐트 공장이에요. 네네. 텐트 공장인데 작년에 알마센이라는 자체 브랜드가 처음에 아. 이 두 텐트가 처음 출시가 됐고 올해가 제품 나온 거 2년 차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 약 한 15년, 20년 정도 텐트 만드시는 거는 오래되셨고 네. 자, 캔빌입니다. 캔빌. 최근에 굉장히 여러 제품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되면서 여기 보시면 일단 웨건에 의자를 더하다. 그래서 웨건도 가능하고 의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웨건인데 의자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컬러는 이제 탄색, 화이트, 블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웨건으로 한번 바꿔주시는 아, 모습 네.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 웨건은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지금 실는 모습은 저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냥 이 상태가 네, 웨건인 맞아요. 거예요? 아, 요것만 여기, 올렸다 내렸다 네, 하면 여기 이제 메쉬가 아. 있어가지고 네, 네. 메쉬를 여기다가 부착을 해서 짐을 안 떨어지게끔 아.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이제 짐을 실은 다음에 어디 바닷가나 갔을 때는 메쉬가 있는 거를 잡아서 짐을 내려주고 내려주시고 거기 내려서 하면 아. 네 이제 의자처럼 또 사용이 가능한 거죠. 아 네. 굉장히 간단하게 그 의자와 웨건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이 정보가 테이블이 지금 정보가 없는데 이 테이블 최근에 출시됐거든요. 이거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가 된 걸 알고 있어요. 10만 원 전후반으로 제가 된 걸 알고 있는데 저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있어서 잘 하는데 뭐 나쁘지 않은데요. 이제 그냥 20몇만 원, 30만 원대 그런 제품 말고 그냥 이제 저렴한 게 쓰실 거면 이것도 괜찮네요. 크기가 꽤 상당합니다. 자, 터틀돔입니다. 터틀돔. 이 거북이 닮아가지고 커튼돔이라고 하는데 이제 4m 25, 4m 25, 2.4m. 그리고 무게는 16.3kg. 가벼운 편이에요. 크기에 비해서. 이제 본품 64만 9천 원, 실속 74만 9천 원, 확장 94만 9천 원. 이렇게 확장할 수 있나 봐요. 아,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에르젠의 그 라운지 쉘터에다가 도킹해서 이렇게 이너 텐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94만 9천 원으로 할 수 있나 봐요. 거의 크기는 에르젠 라운지 쉘터만 합니다. 천장에 이렇게 우레탄 창을 설치를 하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 욱바님이 사용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여기다가 그 차박 차를 도킹하셔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펠리세이드라든지 SUV 차량들 도킹해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야, 개방감이 확실히 좋아요. 밤에 별 보기도 좋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돔 텐트로 해가지고 이제 고동 텐트라고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본품이 이제 16만 5천 원, 그리고 플라이가 9만 9천 원, 그래서 풀세트가 26만 4천 원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색감이나 이런 게 폴리예요. 폴리 재질이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좀, 그리고 두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에 굉장히 어두워요. 꿀잠 자겠는데, 꿀잠? 네, 그리고 앞에 뭐 공감도 이렇게 있고요. 뭐 짐 같은 것도 두 명 잘 수 있겠네요. 두 명. 아, 두 명 잘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커플이 그냥 간단하게 미니멀 캠핑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네, 그 우레탄 창이 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하늘 또 볼 수 있고 그 채광이 또 좋겠네요. 그래도 채광이 좋겠네요. 그죠? 낙지 텐트입니다. 낙지 텐트 이것도 최근에 출시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낙지 텐트 3m 35에 2m 85, 185. 약간 이 가로는 3m 35인데 세로는 2m 86, 그리고 높이는 185.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나 봐요. 여기 이겁니다. 본품 플라이 29만 9천 원, 그라운드 시트 2만 9천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가 보면 이거 이제 사이즈가 작아서 커플이 사용하기에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A텐트, A텐트입니다. 네, 하드레버 라인. 2m 50, 2m 50. 네, 정사각형이고요. 바닥은, 그리고 높이는 160. 아무래도 A형 텐트라기 때문에 죽는 공간은 좀 많이 있겠죠. 그래도 굉장히 좀 큽니다. 아, 3인까지도 가능하겠는데요. 침실로는, 이너 텐트로는 33인까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한겨울은 좀 힘들겠지만, 봄, 가을은 이제 요거 하나 놓고 타프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안에는 메쉬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그 우레탄 창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나와도 되고, 그 위에다가 아예 그 덮어버리겠다 하면은 그냥 스킨 다 덮어서 그냥 지퍼 채우면 됩니다. 색상은 이제 카키도 있고 탄색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탄색이 약간 조금 약간 산티나는 탄색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하면은 카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탄색 좋아하지만 탄색이 약간 색깔이 좀 안 빠졌어. 그리고 여기 지금 화롯대가 두 종류가 제가 출시된 걸로 아는데, 잠자리 그 화롯대래요. 잠자리 화롯대인데, 잠자리 눈을 형상화하여 제작하셨대요. 네, 잠자리 눈 같이 보이고 이 제품이거든요. 사이즈도 꽤 괜찮습니다. 이제 웬만한 긴 장작 이렇게 가로로 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위에다가 오덕 해서 이렇게 올려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금액도 괜찮네요. 99,000원. 99,000원으로 가능하고, 요거 피칭하는 것도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이거 싹싹 접고 딱딱 이렇게 두 번 접으면 되는 거고, 아래가 이렇게 떠 있어서 뭘 받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가방도 포함이 된 가격이라서 또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는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화롯대인데, 요건 약간 해파리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벌어진 그런 제품이고, 불이 다 보여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석영유리래, 내열유리를 써가지고 여기가 안에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 불이 다 보이는 그런 화롯대다. 내열유리, 석영유리 4T짜리를 썼대요. 이 크기가 이제 37, 여기 높이가 30cm, 가방까지 포함해서 245,000원이네요. 이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 아. 그리고 정사각형이네요. 정사각형 제품이고. 자, 그리고 아까 테이블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었는데, 10만원 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9,000원이에요. 99,000원. 사이즈 괜찮습니다. 사이즈 넓이가 이제 820, 가로가 420, 높이가 425.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컬러도 탄색이랑 카키 색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동 텐트입니다. 고동 텐트. 이것도 지금 SNS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그런 텐트고요. 가로가 이제 220, 그리고 세로가 150, 높이가 최대 125, 낮은 데가 1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고요. 위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커플들 그냥 이너 텐트 정도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가벼울 것 같아요. 무게 약 5kg. 이런 거 이너 텐트로 사용하면 좋죠. 다음은 카라반 텐트예요. 카라반 텐트. 차에 도킹하는 이런 텐트고요. 색상은 아이보리 색깔이랑 블랙 색깔 두 가지가 있고요. 약 10kg 정도 됩니다. 길이가 이 뒤쪽으로 3.8m 나오고요. 이 폭이 3m 45.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에요. 3.8m가 나오고, 금액은 429,000원이에요. 근데 그라운드 시트랑 우레탄 창을 하면 499,000원. 네, 가격도 괜찮았네요.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간감이 괜찮아요. 공간감이 꽤 괜찮습니다. 자, 제드 코리아입니다. 제드 코리아. 제드에서도 이번에 텐트 많이 들어왔어요. 제드에서 뭐 가장 유명한 게 오토듀얼 팰리스겠죠. 이 제품인데 블랙 오토듀얼 팰리스래요. 확장 플레이가 기본 포함되었답니다. 그래서 확장 플라이가 되어 있으니까 이너 텐트가 따로 되어 있어서 그 확장되는데 플라이 쪽으로 쳐버리고 여기를 전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킹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한쪽은 이너 텐트를 사용을 하고 가운데에는 거실형으로 사용을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가성비잖아요. 259,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리퍼 제품이네요. 리퍼. 그리고 윈도우 핏 지금 59,000원 이런 식으로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오토듀얼 팰리스 4 브라운이라고 하네요. 요것도 리퍼 제품이 지금 319,000원.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오토듀얼 팰리스는 다 이런 원터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에다가 뭐가 다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이거 이 폴대 세우는 게 원터치로 뚝뚝 당겨가지고 이 피칭이 쉽다라는 점, 그리고 차량 도킹도 가능하지만 자립이 가능하다. 아, 그래서 이거 쉘터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 원터치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당겨만 주시면 네, 설치가 가능하다. 아, 이게 그냥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스턴 돔이라고 하네요. 네, 크림 색깔이고 지금 78,000원에 행사가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조금하고 가성비 좋을 것 같아요. 무게 2.85고 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위에 벤틸이 이렇게 나 있고요. 양옆으로 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텐트예요. 제드의 대형 텐트인데요. 지금 팀엑스 뭐 EX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뭐 이런 팀엑스 이런 제품이 있고, 그리고 저 제품은 에어빔으로 지금 에어 텐트입니다. 에어 텐트. 보시면 요건 에어 텐트. 요 하얀색, 검정색, 크림으로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제품이 있고, 금액이랑 이런 거 한번 볼게요. 팀엑스 에어 샴페인 골드가 109만 원. 워밍 이너 텐트도 증정한다고 하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상당하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금액대가 사실 너무 가성비가 좋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죠. 이렇게 100만 원 초반이면은 에어 텐트가 가성비 좋다고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이 폴리 재질이긴 하지만 이 질감이 굉장히 싸구려 질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텐트 만져봤지만 이 안에도 좀 약간 그런 고급 재질인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위에 벤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너 텐트 한번 만져보면 이너 텐트도 마찬가지로 예, 또 그렇습니다. 검정 색깔도 마찬가지고요. 우드 키친 테이블입니다. 요거 리퍼 가격이 11만 원이래요. 16만 3천 원짜리인데 어떤 걸 리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약 5만 원 저렴한 가격에 이런 거 키친 테이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요것도 괜찮네요. 예, 요것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또 필요하신 거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11만 원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릭 힙탑 팬이라 그래가지고 34만 9천 원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타카입니다. 이타카. 이타카도 최근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종합 캠핑용품들을 많이 발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탈공판도 좀 하고 있고요. 전시회 특별가 지금 42,000원이라고 하네요. 요, 지금 조명이랑 요거까지 해서, 그러네요. 이런 거는 그냥 가스, 이소가스 위에다 그냥 올리면 될 것 같고요. 아, 이런 거 귀엽다. 요런 랜턴 되게 귀엽네요. 이런 랜턴은 얼마예요? 이거 미니 랜턴인데 17,000원에 네. 지금 나왔어요. 이거요? 네. 그 이거 이 대는요? 이거는 아직 출시 예정. 아, 그래요? 아직 안 나왔고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토치 이런 식으로. 야, 이것도 괜찮다. 29,000원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타카가 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수툴 테이블 올인은 5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멀티폴딩 수툴에다가 이거 연결하는 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지금 메쉬 망을 아래다가 설치를 가능해요. 그래서 이 올인원이 지금 55,000원. 그리고 그냥 수툴이랑 테이블만 하는 거는 38,000원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 28,000원인 거 보니까 수툴만은 만 원인가 보네요. 10만원, 38,000원, 이런 식으로. 색상은 카키 블랙 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원형 테이블이 요즘 유행인가 보네요. 여기 높낮이를 조절을 하는 그런 이런 원형 테이블이 유행을 하고 있네요. 이거 화롯데가 이거 제가 한 봤던 건데 이타카, 여기 앞에 이타카라는 뭐야 이렇게 딱 써 있고요. 그리고 그 화롯대가 아예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불똥이 튀는 거는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겨울이나 이럴 때 따뜻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다 보이니까 또 좋죠. 아, 그런 거 좋고. 그리고 여기 헥사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헥사 테이블 2피스에 지금 76,000원이고 4피스에 145,000원인데 화롯대에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세팅을 하는 거 굉장히 좋네요. 요거 가죽 입고 이쁘네. 아, 가죽을 여기 위에다 덧대는 거구나. 아, 가죽을 여기다 덧대가지고 이거 이쁘다. 탄 색깔이 이쁘네요. 화롯데 테이블 사실 다 검정 아니면은 좀 약간 철제 색깔인데 이거 괜찮네요. 탄 색깔. 이건 출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게 돌아간대요. 이렇게 스윙이 가능한 스윙이 가능한 그런 의자라고 합니다. 자, 이제 텐트를 볼게요. 텐트 이제 그랑드 스테이션이라 그래서요. 돔 텐트라고 합니다. 스테이션이랑 풀 이너 텐트라서 63만 9천 원. 내수압 3000mm, 그리고 눈부시 반응 블랙 코팅 되어 있고요.
최대 8명. 박람회 특별가로 52만 원에 하네요. 한 10만 원 가량 더 할인을 해주네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3m 90, 3m 60. 이거 잘못 썼네. 높이가 2m 10, 3m 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요 안에다가 이너를 또 넣으니까 이거를 그냥 여러 명이서 같이 자는 그냥 이너 텐트 같은 거로도 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냥 쉘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너 텐트로 그냥 잠자기 위한 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그런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네요. 모양이 그리고 되게 독특해요. 또 이뻐요. 모양이 약간 도움 형태, 큰 도움 형태로 이쁘게 생겼습니다. 폴대는 생각보다 사실 좀 얇아요. 뭐 센지 안 센지는 뭐 안 써봐도 제가 모르겠지만 폴대는 생각보다 좀 얇습니다. 이 크기에 비해서는. 옆에도 벤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좋고요. 이게 이제 그냥 쉘터로 사용할 때 그런 사이즈예요. 쉘터로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진짜 여기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빔을 설치하든지 TV 설치해서 식사하면서 뭐 이게 재밌는 거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세팅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랑데 스테이션이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메이플 밸리 캐빈 텐트래요. 메이플 밸리 캐빈 텐트 46만 원이래요. 캐빈 텐트 46만 원. 근데 이게 상당히 뭐 크진 않네요. 이렇게 원래는 캐빈 텐트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큰데 크진 않아서 이너 텐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캐빈 텐트 이거 뒤로 쭉 요거 하나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진 않네요. 2m 60에 3m 10. 이게 폭이 3m인데 요거는 2m 6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너 텐트로만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잠을 자고 뭐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솔캠이나 커플도 굉장히 좁을 것 같아요. 솔캠을 하는데 캐빈을 들고 다니진 않을 것 같고 애매합니다. 이거는 사실. 자, 아보라는 제품입니다. 이 부엉이가 트레이드 마크죠. 이거를 지난번 이 텐트를 봤는데 가성비가 좋아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텐트예요. 이 조그만 거 말고 요거 이너 텐트 말고요. 이너 텐트 뭐 아보 레모네이드 박람회 단독 특가에서 13만 9천 원이라는데 이거래요. 방수가 될지 사실 의문이 드는 되겠죠?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제가 눈여겨보는 제품. 가성비 좋은 이 제품 아보 메시브 터널 텐트라 그러는데 그 풀 패키지 정가는 원래 68만 3천 원. 또 여기 심포를 잘못 찍었네. 68만 3천 원인데 49만 9천 원으로 지금 해준대요. 텐트 본체랑 메쉬 스크린이랑 그라운드 시트. 메쉬 스크린을 지금 이 전체를 사용이 가능한 메쉬 스크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연결을 이렇게 여기를 막을 수 있는 이만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메쉬 스크린을 뭐 따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게 원래 13만 9천 원이고요. 그라운드 시트 4만 5천 원인데 현장 특가가 오늘 50만 원은 안 하네요. 이거는 우리 라미님이 한번 진짜 좀 노리곤 했었는데 우레탄 창만 있었으면 바로 질렀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레탄 창이 없어서 저희는 이제 겨울까지 써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49만 9천 원이면 완전 혜자 가격인 것 같아요. 앞에 여기 앞에 우레탄 창도 조그만한 게 있긴 합니다. 자, 이게 아버의 두 번째 텐트인데요. 5m급 도움 쉘터와 TP 텐트의 결합이래요. 아버 크라운 쉘터 텐트인데 정상 출시가가 67만 원인데 아직 출시가 안 됐나 봐요. 3월 말에 입고 후에 추승차 발송이 된다고 하네요. 55만 원, 7만 5천 원 우레탄 창 무료 증정.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예약하면 굉장히 좋네요. 요 모양이고요. 이 텐트입니다. 한번 볼게요. 요 텐트인데 일단은 원폴 텐트로 가운데를 높여서 일단 높이 굉장히 높죠. 이거는 이 텐트 괜찮은데? 이 텐트 괜찮은데? 이렇게 높여서 좋고 크기가 4m 9, 거의 5m급이에요. 4m 90, 4m 90, 높이 2m 85. 그리고 무게도 11kg밖에 안 돼. 와, 스킨을 한번 보면은 야, 폴대도 근데 폴대 좀 얇기는 하네. 야, 이 바람 부는 날이나 이런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야, 근데 진짜 가성비는 진짜 끝내주네요. 이거 와, 야, 이제 사실은 대 캠핑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데 이런 가성비가 나오면 사실 안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런 텐트는 사실 되게 개방감이 일단은 너무 좋고요. 개방감이 지금 전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 저의 원픽입니다. 요 텐트 저의 원픽. 네. 아버 대표님이신데 제가 오늘 이 텐트가 진짜 너무 멋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소개 좀 텐트 소개 좀 하시겠어요?
이 텐트는 TP하고 5m 돔 텐트를 좀 믹싱해서 좀 장점만 따서 제작한 텐트입니다. 5m 돔은 사실 공간감은 좋은데 설치가 너무 힘들고요. TP 텐트는 설치는 쉬운데 공간이 주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두 개를 좀 믹싱해서 좀 설치는 쉽고 공간은 크고 좀 한국분들은 워낙 요구하시는 게 많다 보니까 360도 모기장으로 해서 쉘터로 쓰실 수 있고 두 팀이 같이 캠핑을 하셔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네. 설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설치는 TP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팩다운을 세 군데를 하시고요. 팩다운을 먼저? 예, 예. 문 입구 쪽에 여기 두 개, 총 여섯 개 팩다운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센터봉을 예, 설치해 주시면 자립이 되고요. 박는 거는 예. 예, 스키를 핀 다음에 거기다 박는 예, 거예요? 맞아요. 아, 예, 그냥 원래 TP 예, 치는 예, 식으로? 네, 예, 그냥 설치는 거의 TP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TP 예,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포를 끼시면 예. 이제 완성이 됩니다. 아, 예. 이게 아직 출시가 안 된 거죠? 네, 예, 3월 말에 출시가 됩니다. 제가 아까 밖에서 잠깐 보니까 이 네. 홀대는 약간 그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아, 13파이로 했습니다. 그거는 네, 뭐 작진 네. 않은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뭐 이게 면 텐트가 아니다 보니까 면이면 네. 16파이 네. 이상 써야 되는데 아, 얘는 폴리이기 때문에 아, 사실 13파이만 써도 그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4m 돔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네. 알루미늄 폴 자체가 네. 11파이를 쓰거든요. 네. 아, 근데 저희는 약간은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13파이짜리를 넣었죠. 무게가 어떻게 되죠? 무게는 11.7kg. 아, 그러니까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무겁진 않죠. 아니니까? 폴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요거 폴은? 센터폴은 32.5파이짜리. 33파이짜리 쓰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좋네요. 이런 테이블을 작년부터 사실 여러 군데에서 아까 이타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원버너가 들어왔어요. 추가로. 원버너 추가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아이템이 된 것 같네요. 이런 거, 그 솔킥 같은 거 할 때는 사실 이런 거 이렇게 하나만 설치를 해도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금액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요거는 3만 원. 두 개 합쳐서? 합쳐서. 저희는. 이거 진짜 좋네요. 이거. 야, 이게 3만 원대면, 이거 두 개 합쳐서 3만 원대면 진짜 완전 혜자인데? 와, 이거 짱이다. 다다음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의 이타카랑 여기 아버랑은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메쉬 테이블 이렇게 있는데 메쉬 테이블 위에다가 가죽 테이블볼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저기 아까 저기에서는 8호대 테이블 위에다가 이 가죽 테이블볼을 올렸었는데 굉장히 좋네요. 이거 아버 와일드 그릴 테이블이 대형이 79,000원, 박람회가 79,000원이래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접을 수는 없어서 적재할 때, 이 수납할 때는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펴놓고 하면은 굉장히 좋죠. 이 면이 그대로 수납을 하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뭐 접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까 이걸 이렇게 활용하네요. 이 화로대 테이블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걸 걸어버립니다. 이걸 걸어서 그래서 여기서 그냥 원버너를 이렇게 써버리네. 야, 여기다 화로대를 넣을 수도 있지만 원버너를 여기다 걸어서 사용이 가능하네요. 보통 여기다 뭐 해바라기 버너라든지 여기다 그리드를 넣어서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잖아요. 네, 굉장히 좋네. 이게 육각 헥사 그릴 화로대 테이블 2피스가 79,000원. 이제 뭐 4피스 하면은 158,000원 하겠네요. 위모 캠프입니다. 위모 캠프 면타프 169,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일렛 구멍이 여러 개가 있어서 가운데다 이렇게 치셔도 되고 양 옆에다가 이렇게 풀 투폴로 설치도 또 가능합니다. 자, 금액이 좀 많이 내린 것 같아요. 119만 원이었는데 이제 행사가 199만 원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네, 텐트 스펙을 보시면 4m 40에 3m 그리고 2m 35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설치가 됐나 봐요. 자, 위모캠 감성 윈드스크린 175,000원. 아래에 우레탄 창이 이렇게 있네요. 네, 우레탄 창이 있어서 올렸다 내렸다. 네, 올렸다 내렸다. 가능한 것 같고요. 이 총 4면인데 양 옆에 맨 끝에를 두 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모캠 밀카 허브 돔 쉘터래요. 네. 야, 이렇게 설치하면은 이런 너무 이쁘네. 이쁘긴. 와, 너무 이쁘긴 이쁘네요. 전시회 한정 TPU 하나 설치해서 99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커넥터로 지금 커넥터 99,000원인데 커넥터로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네요. 허브 쉘터 같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면 텐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스킨이 이거는 폴리 재질인데 99만원이면은 생각보다는 좀 비싼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안에 연결을 이렇게 해서 뭐 공간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다 열 수 있고 우레탄 창을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에 보시면은 위에도 이제 그 우레탄 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리치라는 업체입니다. 크로리치 가죽 제품으로 유명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가죽 제품들 판매를 하고 있고요. 늘 이 고카푸나 이런 것들 많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보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거 같은 릴선 가방이고요. 이 안에다가 릴선 보관하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하루 때도 지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크로리치 문양 세워가지고 왕관 문양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자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번에 나무 제품들도 이런 식으로 선반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야,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거 비쌀 것 같아요. 딱 봐도. 봐도 얼마인지 물어보기 힘들 정도로 고급스러운 그런 제품들이 좀 있네요. 네, 의자들도 이런 식으로 가죽, 통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버너랑 이런 것도 테이블도 나왔네, 이번에. 신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인디언 웨어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이런 식으로 랜턴 사이드에다 이렇게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다가 수납 가능하고 위에 뭐 랜턴 같은 거 쭉쭉쭉 올려놓으면 이쁘겠네요, 이런 거. 네. 워크숍이라고 합니다. 예, 일본 브랜드고요. 도쿄 아웃도어 브랜드래요. 자, 일단 보시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한 게 일단 일본풍이 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접이식 휴대용 다용도 거리 선반, 이게 선반이랑 이렇게 A형 인디언 행어까지 이렇게 해서 6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게 조금 약간 간지가 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위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을 굉장히 위에다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파일 드라이버 같이 연결을 잘 하는 것 같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대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삼각대를 이렇게 밑에다 덜고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선반 조그만하게 하나 들어가서 여기다 랜턴이라든지 뭐 밖에서 만약 사용하시면 양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다 이렇게 걸 수 있는 또 이런 것들도 설치할 수 있고, 공간 활용을 아기자기하게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지금 얼마예요? 11만 7천 원이요. 요 세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요 세트요? 아, 이거 11만 7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 드라이버처럼 어디다 테이블이라든지 어디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요. 야, 공간 활용이나 이런 거 진짜 탁월하네요. 이거. 안녕하세요. 파워스토브. 아, 지금 와피 캠핑님 그 영상에서 많이 봤었는데, 예, 이 진짜 화력 좋고 화구가 이거 칠성이라서 진짜 화력 세더라고요. 저희는 기존 강염 버너들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왔어요. 보통은 3구라서 고기가 가운데만 타거든요. 근데 저희는 가운데 거까지 해서 칠성이에요. 그리고 열이 골고루 분배되고요. 이렇게 접으면 작은 주전자부터 이렇게 피면 이렇게 초대형 그리들까지. 이거 이렇게 흔들어도 얘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다리가 4개예요. 다리가 4개인데다가 이 원판이 한 번 더 잡아주고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고요. 이 원판의 역할은 지금 이렇게 조리도구를 올리실 수도 있고, 이 속가스를 거의 다 쓰셨을 때 끝에 잔량까지 다 쓰시라고 저희가 실용신안 받은 홀더가 있어요. 딱 끼우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이렇게 카본 코팅 고급스럽게 둘렀고요. 점화 장치도 밑에 이렇게 있어서 딸깍 하기 쉽게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글렌필드라는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드 쉘프들이 이렇게 있어요. 원목 우드 쉘프네요. 여기 뭐 39,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건 79,000원.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연결짓는 원목 3판, 9,000원에 지금 현금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호가니 이런 나무 우드 쉘프들도 있고요. 자체 제작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예. 도마부터 해서 물은 접시 뭐 엄청나네요. 그리고 충전식, 태양광 충전 가능한 이런 전등이 19,000원밖에 안 해요. 요즘 진짜 많이 저렴해지긴 했네요. 자, 이제 선배님들 다
둘러봤습니다. 제가 오늘 딱 돌아보니까 이제는 사실 신제품이라고 하거나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제품들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들, 기존의 제품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개선하면서 가격 거품은 내린 그런 제품들이 올해는 좀 많이 유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사실 물건들이 있는데 나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여기에서 이벤트가라든지 행사가들이 조금 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구매를 하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나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는 저희 이제 캠핑 브이로그. 아, 그냥 다음 주에도 캠핑 앤 피크닉 페어가 있기는 하네요. 다음 주에 또 박람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밥!